빚이다 빚이. 어? 빚이 빚이. 화랑의 전통에 따라 제15대 풍월주를 선발한다. 이번 풍월주 빚에는 화랑의 아비아도 같은 국선 문노가 모든 것을 주관할 것이며, 빚에는 총 세 가지로 나뉘고, 첫 번째 빚에는 사흘 후 열성각에서 시작될 것이니 모든 화랑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여 주길 바라는 바이다. 주관을 국선이 한다고? 원하가 아니시고? 그러게 말일세. 그게 무슨 상관인가? 비제를 할 필요도 없이 이미 결정이 난 것을. 그게 무슨 말인가? 아닌가? 지금까지 비제에서 보종랑이 진 적이 있는가? 그야 모를 일이지. 우리 모두와 겨뤄보긴 했으나 아직 유신랑과 보종랑은 겨뤄본 적이 없질 않는가? 꼭 마지막까지 올라와. 나랑 묶일 비는. 그래야지. 와! 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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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지? 완전 살벌하더라. 어? 야,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뭔지 알아? 뭐야? 불구경이야, 불구경. 어? 그보다 더 재밌는 게 쌈 구경이야, 쌈 구경. 야, 당구가 재밌겠는데? 어? 야, 이 자식. 야, 그것도 나 실력이 비슷해야 재밌는 거지. 뭐? 니네가 이제 나처럼 이 낭도 생활을 쫙 길게 한 게 아니고 아주 짧게 하다 보니까 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심심해서 못 봐. 왜? 아, 이 자식 답답하게. 야, 보종랑은 이 빚으로만 단련된 분이야. 근데 누가 덤비냐? 어? 유신랑이 덤비냐? 알천랑이 덤비냐? 다들 이름도 못 내밀어. 야, 이 자식아. 떨거지, 야, 이 자식아.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 유신랑은 백만숨을 하나! 백만숨을 둘! 이걸로 단련된 분이야, 이 자식아. 그래, 어리실 때부터. 글쎄, 백만숨을 하나! 아, 백만숨을 둘! 이거 지랄이고 가네, 이 자식아! 지랄? 지랄? 야, 너 지금 백만숨을 둘인 우리 유신랑한테 지랄이라고 그랬어, 지랄? 알았어, 알았어. 아, 이 자식 흥분하기는. 지랄하시고, 됐냐? 지랄하시고? 야! 살피고 있어봐. 이 자식이 말장난하네. 야, 야, 이 자식아. 지금 난 나도 유신랑한테 반말 안 해, 이 자식아. 근데 지랄한다고? 그래, 이 자식아. 늙어서 좋겠다, 이 자식아. 타클라마칸 사막 속부터 찾아온 국선을 이리 만나뵙게 되는군요. 저를 찾아 계림에 오셨다고요? 예, 국선께서 제 아비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러셨습니까? 예. 이제는 아닌 줄 알지만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오랜 세월 끝에 아버지를 만난 듯이 든든한 기분 말입니다. 공주님. 미실의 신권을 공격하여 공주의 자리를 인정받으셨다고요? 예. 비문도 조작하시고요. 예. 물론 백성에게 신권을 돌려주려 했다는 건 압니다. 저도 첨성대터를 보았습니다. 왕이 무엇라 생각하십니까? 신라 왕의 대업은 무엇라 생각하십니까? 물론 청명공주께서 그리 되신 것은 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픕니다. 미실에게 분노하고 있고요. 하나, 그 분노가 왕이 되는 동력은 될 수 있으나 그 목표를 이루게 해주지는 않습니다. 아니, 오히려 왕의 자질 중 가장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. 보복을 하려 들 테니까요.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? 저는 공주님께서 왕이 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첫 번째입니다. 하여 공주님께 도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. 그래도 끝내 하시겠다면 제게 스스로 증명하십시오. 미실보다 무엇이 더 나으신지를. 제 힘이 필요하다면 말씀입니다.
어찌하여 그런 것이야? 어찌하여 나를 피해 도망을 간 것이야? 너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어그러졌는지 아느냐? 덕망 공주님의 혼인 말씀이십니까? 아니됩니다. 누구의 아들인지 아시지 않습니까? 헌데 어찌 덕망 공주님과 혼인을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? 소인 미천한 판단이나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. 폐하의 말씀대로 황실을 떠나 황실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고 싶었고, 무엇보다 비담과는 결코 혼인시킬 수 없었습니다. 혼인이라고? 나와 덕망공주의? 아직도 그런 생각이십니까? 글쎄다. 그땐 그것이 그 둘의 운명이고 나의 소임이라 여겼건만, 공주님은 너로 인해 내가 맡아 키울 수가 없었고, 비담은 생각 같지 않구나. 그 일 때문이신 거야? 아직도? 비담아! 괜찮았냐? 비담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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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승님! 그래! 괜찮은 것이냐? 다친 것은 없느냐? 제가 다 죽여버렸습니다! 덕망공주와 혼인이라고? 내가 누구길래?
만일 내가 동만과 혼인할 수 있다면 신라의 왕자가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? 신라 왕의 대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? 물론 청량공주께서 그리 되신 것은 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픕니다. 미실에게 분노하고 있고요. 하나, 그 분노가 왕이 되는 동력은 될 수 있으나 그 목표를 이루게 해주지는 않습니다. 동반아,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는 게냐? 아닙니다. 그냥 이것저것. 헌데 춘추는 언제 오는 것이옵니까? 사람을 보낸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러게 말이다. 왜 보고 싶은 게냐? 볼 생각하면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. 무섭다니 무슨 말이냐? 제가 춘추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어찌 용서를 빌어? 저 때문에 어미를 잃은 것이 아니옵니까? 덕만아, 당치 않다. 어찌 그런 생각을? 어찌 그러느냐? 아닙니다. 내일 있을 첫 비제 때문에 그러는 모양이구나. 예. 진인사 대천명이라 했느니라 속 끓여 되는 일이 아니니라.